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폐기를 공언했습니다. 정부는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남 창원의 원자력발전 설비업체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.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, 4호기용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앞에서 각종 질문을 쏟아냈습니다. 공정이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어요? 이거는 공정이 지금 한 9.5% 정도 진행되고 그 전체 공정으로 그래서 그러나 언제부터 스톱이 된 거죠? 2017년부터 스톱이 됐어요.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봤다면 그런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은 2020년 22조 2천억 원 수준으로 2016년에 비해 20% 정도 급감했고 원자력 관련 인력도 같은 기간 14.9% 감소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천조에 달한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외국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원전 얘기를 많이 하겠다고 수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습니다. 정부는 신한울 3,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과 관련해 925억 원 규모의 일감을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안에 긴급 공급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추가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